2020-2021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오늘 개막해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원주TV는 홈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종규의 점프슛을 신호탄으로 막을 연 2020-2021 프로농구 개막전. 원주DB는 교체 투입된 타이치가 1쿼터에만 3점포를 포함해 8점을 몰아넣으면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역전과 재역전을 반복하는 팽팽한 시속 게임이 이어졌고, 경기 막판 승부처에서 허웅의 연속 득점이 터지면서 결국 서울 삼성을 97대 90으로 꺾으며 홈에서 시즌 첫 승을 챙겼습니다. 뭐 쉬운 말고 다른 걸로 저희 밸런스를 찾으려고 했던 게잘 됐던 것 같고, 팀 목표는 우승이고, 그래서 이번 비시즌에 수술도 했고, 그리고 더 몸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정말 54경기를 다 뛰어보고 싶습니다. 개막전에서 승리한 DB는 올 시즌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골밑에 에이스 김종규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경민과 허웅의 외곽이 건재하고, FA로 잔류한 윤호영과 김태술이 노련미로 팀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에 KBL 최초 아시아 쿼터로 입단한 나카무라 타이치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변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 맹활약한 김현호가 부상으로 복귀가 불투명한 데다 새롭게 합류한 두 외국인 선수 타이릭 존스와 저스틴 녹스도 아직은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뭐 올 시즌 전력은 저희들이 지금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 한 3라운드서부터는 저희들이 원하는 페이스로 갈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서 승리를 챙긴 원주 DB는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대장정에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